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중동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 통제하라라는 거였는데요. 끝까지 버티던 김건희가 이걸 수락했다는 건지, 좀 어떤 건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는 김건희가 적폐들의 통제하에 들어오겠다는 건데요. 혹시 살려달라는 신호는 아닐까?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김건희가? 난 여전히 인간적 믿음이 있어. 인간일 거라고. 이걸 인간이며. 버려야 돼. 아,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콜검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콜검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김건희가 검사들을 조사하고 머리받게 만들었다. 잘해라. 돌려서 협박한 느낌이죠. 덜 협박했다고 봐야죠. 경호처로 불러들여가지고 총든 사람들을 안에서 핸드폰 뺏고 신분증도 뺏었답니다. 그때 검사들은 감옥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위축되죠. 그러니까 압박을 가한 거죠. 잘해, 이 자식들아. 내가 이런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도 저는 그런 정치쇼. 자기한테 공격이 자꾸 쏟아지니까 그걸 무마시켜 버려는. 이거 나 이제 제2부속실 만들었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김건희 특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이제 윤석열을 통제하려고 하겠죠. 여기가 실질적인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오히려 더 권력이 제2부속실이. 갈 거다. 아니, 최근에 그래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도 좀 됐잖아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도 이제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제2부속실 설치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어떤 김건희와 윤석이 살려주겠다는 미국의, 그러니까 말잘 듣잖아요, 지금. 제2부속실 설치하라니까 알았어요, 설치할게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 대신하게 해주세요. 그럼 해. 아,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있다. 신호들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봤거든요. 저번에 제가 미국이 방미했을 때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추측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권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미국에 반대로 급부로 이제 퍼줄 거 있으면 최대한 퍼줬겠죠. 그 대가로 이제 확성기도 틀고 삐라도 뿌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쇼를 좀 하면서 무마시키는 특검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전쟁에 이제 방아쇠에 손가락 그렇죠. 얹어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제2부속실은 그냥 허수아비겠네요, 그러면. 뭐 김건희가 이걸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 딱 들어왔는다 그러면 허수아비가 아니라 이제 VIP 속의 VIP라고 여기가 봐야죠. 대통령실이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게 사실 대통령실이죠, 뭐. 공식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국정농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 읽어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을 감시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나? 그래서 윤석열을 감시하는 부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니, 지금은 제2부속실이. 같이 이제 두루뭉실하게 있으니까 항상 옆에 두고선 막 혼내가면서 할수 있었는데 이제 뭐 부속실을 만들어서 따로 있으면 그렇죠. 윤석열이 술 먹어도 모를 수도 있잖아. 진짜 김건희의 활동이 더막 활발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도 아, 있겠네요. 제2부속실이 뭐 하는데 진짜로? 이거 원래는 이제 그 영부인을 보좌하는 그런 그 스케줄 관리하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제받기 싫어가지고 김건희가 절대 안 맞는다 그래서 지맘대로 지금 전화 돌리면서 다닌 거 아니에요. 통제받기 싫은 것도 있고요. 귀찮다는 거죠. 따로 분리해서. 어차피 내가 할 대통령인데 거니까. 왜 부속실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받냐. 내가 어차피 내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다. 전체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는 다내 말만 듣고 윤석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의미 없는 부속실을. 그걸 왜 만들어 굳이. 그럼 일을 주던가. 근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제2부속실 이제 막안 거부했었을 때 자기가 이제 대선 전에도 영부인 역할 안 하겠다 막 이런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안그 했잖아요. 거짓말을 그건 이제 근데 영부인 역할을 안 했지. 대통령 역할을 했잖아. 대통령 영부인 역할을 안 하고. 아 그러니까 제일 부속실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이게 북한 얘기 자꾸 나와서 그러는 건데 아니 요번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말라리아도 북한에서 왔다. 아까 그러니까 뭐 북한 관련해서 별의별 거를 다 엮어서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네. 웃지 말아야지 전쟁 얘기하면서. 네.